네,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요. 경제 현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이어갑니다. 질의 첫날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질의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가 제주 4.3 사건 75주년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많은 분들이 추념식에 가셨다고 하던데 혹시 의원님도 가셨어요? 네, 저도 당연히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다 같이 이동해서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질문이 우문이었네요. 제주도에서 했는데 안 가실 수가 없었네요. 자, 네. 그렇다면 뭐 현장 분위기 여느 때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뭐 2년 전 뭐 그대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4.3을 왜곡 폄훼하는 현수막들이 제주도 전역에 한 80여 개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추념식을 맞이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석이나 어떤 내용의 추념사를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수막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현수막이 등장한 게 심각한 일이다 아니면 뭐 해프닝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구조적인 일이다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4.3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곡하려는 즉 북한 김일성의 지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과 같은 주장들이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특정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계속 다시 서삼을 결국 북한 공산당과 관계돼 있는 공산폭동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4.3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걱정이 기후일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도민분들은 너무나 뭐 역사를 잘 아시니까 도민분들과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간의 어떤 갈등 이렇게 벌어지진 않을까요? 그런 일로요. 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이제 발간해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서로 다른 기억들,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들을 다 취합을 해서 당시 4.3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결론은 북한 김일성이나 당시 노동당 또는 제주도의 남로당의 지시 없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발생한 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인데 계속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인해서 무장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이 정부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걸 기회로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 같아서 제주도민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정 때문에 추념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이 어제 국회에서 총리 불러서 강하게 뭐라고 그러시던데 중요한 일정 있으면 대통령이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저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행사로 메시지를 내고 정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게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어제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요. 공개된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이 있었냐고 총리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제 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일정이 바쁘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아시지만 지난 토요일 날
프로야구 개막식에 참관하시기 위해서 대구까지 가서 시구도 하시고 예. 또 주변 시장까지 방문해서 상당히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상 당일날 굳이 참석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었다. 예. 게다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시고 나서는 첫 맞는 사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방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저는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냥 불참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신 분으로서는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에 오셔서 예. 선거 유세 기간에 당선되면 꼭 오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서 예. 그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4.3 유가족들이 예.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일로 가슴 예. 아파하지 않도록 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최근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예. 본인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한번 오실 만하지 않았냐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 추념사를 보니까 거기에도 또 뭐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준비를 했었는데 4.3 특별법 개정안 지금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류 중인 겁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법안은 지금.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 다 유족들이 원하는 바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고 예. 또 그리고 공산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예, 예. 다른 사람 밑으로 호적이 들어간 지금 가족관계부죠.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원하는 등의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 문제된 거는 이 사삼을 왜곡하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예.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송재위원 대표 원 발의 안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고 예. 뭐 제주도에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선거 유세와 같은 내용들만 추념사에 들어있어서 안타깝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혹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 전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던 현수막 문제 같은 것들 여기에도 법의 잣대를 뭐 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행법상 예. 이 정당의 정치적 활동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거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 현수막으로 14일까지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된 현수막도 선관위에서는 예. 본인들이 이거를 뭐 철거하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만약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 그런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형사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 돼서 지자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사상의 자유나 뭐 이념의 자유, 뭐 학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는 없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최소한도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는 그런 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 생각하고 있고 송재 의원님의 제안도 그러한 취지입니다. 현수막의 문구를 제공했다는 태영우 의원 말입니다. 혹시 이번 기념일에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메시지를 낸 게 따로 있나요? 메시지를 내셨죠. 예. 그 어제 국민의힘도 최고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4.3 유족들의 뭐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 그 이후에 예. 기자들한테 예. 사과할 의향이 있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면서 예. 본인의 취지를 발언의 취지를 유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도민들이 더 격앙이 됐는데요. 예. 4.3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예. 조사 보고서의 내용도 더 여러 번 봐서 잘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예. 게 아니고 예. 이 북한에서 배운 내용, 북한에서야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김일성의 지시 또는 김일성이 관여했다라고 배웠겠죠. 예.
그런데 저희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취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 우리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태용호 의원님이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일부 어떤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발 저희 제주 4.3은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제주도 분이시니까요. 저도 제주 4.3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변에서 유족들을 또 뵌 적도 있었는데 유족들 역사가들보다도 더 4.3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어제 최고위원에서도 잠깐 발언을 했는데요. 예. 4.3이 75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도민들한테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끝나지 않은 게 당시에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르는데 예. 역사적으로는 무장폭도로 판결문에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예. 바로잡기 위해서 여전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버지라고 호적상 부를 수 없게 돼 있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을 텐데 본인의 핏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예. 내 부모의 자식으로 남고 싶어하고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록들이 잘 없어서 예.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거고요. 예. 당시 제주도민의 거의 뭐 10% 이상이 사망하신 사건인데 예. 어떻게 제주도에 다 북한의 지시,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펼치고 무고한 양민들이 다 사망을 했겠습니까? 예. 다 다른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4.3의 배경이라는 것들은 예. 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예. 외지인들께서 4.3에 대해서는 예. 그냥 도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 예.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 중에 한 분 이상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뭐 대정부 질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불참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뭐 대답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의원이 보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관련 문제로도 또 총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시원하게 답변 좀 들으셨습니까? 시원하게는 아니고요. 길게 답변은 들었는데요. 예. 우리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저출산 문제 중요하다라고 하고 뭐 여러 예. 부처가 신경 써야 되고 예.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예.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예. 다섯 가지 중점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예. 좋은 말인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예전 자료를 봤더니 14년 전에 1차 기본계획, 8년 전에 2차 기본계획에 발표된 내용과 예. 그 다섯 가지가 동일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총리께서 이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숙제는 동일한데 예.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정권 출범 후에 10개월 동안 회의를 몇 차례 했냐라고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예.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는데 실제로는 단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거라면 회의를 빨리 개최하고 풀지 못한 14년 전부터 바뀌지 않는 숙제를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예. 정부가 인구위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예. 총리가 실제로 대정부 질문을 보시면 경험이 두 번째 총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 2회 총리 2회 차시기 때문에 예. 아주 되게 추상적으로 예. 답변을 되게 길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핵심이 없는 내용을 하신 것 같아서 예. 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예. 예.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죠? 지금 국회에서는요, 또 뭐 정쟁도 있고 또 서로 거친 말도 오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이 그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직접 방문해서 방류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뭐 일정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의원님? 네, 그 관련 위원회가 민주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아, 위원회 분들이 6일부터 사흘 동안 예, 직접 일정. 일본 현지를 방문하시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예.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역이고요. 아, 그렇네요. 아, 수산업에 예.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해녀분들이 아직 제주도에 8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고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사실은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예. 전 국민들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수산물은 잘 안 드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해양 지반에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예. 아, 이거는 직접 가서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 아 이런 것들을 일본에도 알리고 아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기 위해서 방문을 계획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아 이번 야당 의원의 일본 방문이 외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어렵게 회복한 한일 관계 또 다시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무슨 갈등을 초래하고 뭐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입법부의 대표로서 예.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입법부의 예. 우려를 전달하고 그리고 일본 전력에 찾아가서 도쿄 전력에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 예. 이런 요청을 할 거고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제가 직접 방문하진 않습니다만 예. 우리 제주도의 위성곤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가시는데 예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 예. 충분히 격식을 갖춰서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내용 면에서는 명확하고 예. 단호하게 전달할 예. 계획이니까 예. 그분에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지켜보셔야 하겠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